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make a plate with your travel maps. make 만들어라. 플레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 접시에 접시. 뭘 접시를 만들어? with 뭐뭐로? 뭐로? 너의 여행 지도로 접시를 만들어라. Matthew 24 UK. UK는 영국이죠. United Kingdom. 자, buying souvenirs and taking photos까지가 주어인데 and는 병렬 구조니까 요렇게 요렇게 ing ing 여기가 S1, S2죠. 자, 기념품을 사는 거, 동명사 주어, 사진을 찍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To remember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죠, 형용법이죠. 여행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 뭐냐면 usually 알죠? usually 주로 뭐 이런 말이에요. 뭐 mostly 뭐 이런 말. 주로 I would store 나는 저장한다 이러한 것들을 somewhere. somewhere가 뭐예요? 어딘가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 방금 말한 실제 구매한 기념품이나 방금 얘기한 사진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어딘가, 그러니까 모르는 곳이야. 모르는 곳. 맞지 않아요, 우리도? 어딘가에 짱 박아두고, 그리고 hardly는 뭐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ever look at,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것들, 이 그것들은 여기 말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같은 거예요. 이것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아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들을 잘 쳐다보지 않아요. 그 여행 직후에는 좀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룩겟이 엔드니까 뭐의 병렬 구조야? 스토어죠. V1 저장하다. 그러면 룩겟이 V2. 그리고 우드는 뭐뭐 하고 난다라는 뜻이. 뭐뭐 하고 난다. 하곤 했다. 뭐뭐 할 것이다는 이상하잖아. 뭐뭐 하곤 했다. 보관해 두고는 쳐다보지 않곤 했다. 그리고 따라서 they would be slowly forgotten. 자, 근데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 뭐야? 수동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주어가 수술할 수 없는 거고 이 they가 뭐예요? 이것도 방금 위에서 얘기한 기념품들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가리키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so 항상 I came up with my own method to preserving memories in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그래서 나는 came up with가 뭐예요? 뭐뭇을 떠올리다. came니까 나 자신만의 방법을 뭐 preserving memories, preserve 보존하다죠. 추억을 보존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든 거야. in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롭고 더 visible이 뭐예요? visible 그 눈에 보이는 눈에 흥미롭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도 꾸미는 거예요. 자, I started doing this 2 years ago. 자, 나는 시작했다 이것을 2년 전에. 근데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is own method 뭐 이런 거 나와야겠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this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로 나오면 이제 my가 his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강의를 들으면 알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듣는 훈련이 아니라 머릿속에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내뱉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건 반박자 한 박자씩 뒤로 밀려서 그게 뒤따라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아닌 또 추가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방적으로 야, 뭐야 뭐 일방통행처럼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하는 건 결코 시험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인풋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웃풋,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시작했다. 2년 전에 웬이 뭐뭐 할 때겠죠? 부사절. I got an opportunity. 내가 기회를 가졌어. 무슨 기회? To travel. 여행할 기회. To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Around Europe. With one of my best friends. 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왔어요. It was spontaneous trip. So we relied mainly on paper maps from hotels or tourist information offices. 자, it was 여기서 is 뭐예요? 일단 볼게요. Was a spontaneous trip. 자, 여기서 즉흥적인이란 뜻이에요. 그 즉흥 여행인가 보자. 즉흥적인 여행이었다. 그것은 그럼 그것이 뭐예요? 여행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온 이제는 여행할 기회, 여행이었던 거예요. So, 그래서 우리는 원래 rely on이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인데 중간에 main이 부사 아까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most of the time, usually, mostly, main이 다 같은 말이야. 주로 종이 지도에 의존을 한 거야. from 호텔로부터 또는 tourist information office. 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잘안돼 있지만 호텔마다 아니면은 그 숙소마다 그 지역의 지도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그렇구나. 요즘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 제주도 가잖아요. 그럼 제주도 지도 다 비치돼 있어요. 그 숙소에. 뭐 경주 가잖아요. 경주 지도 숙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요거는 좀 별로 없어. 근데 외국에 가면은 곳곳마다 그 관광객을 위한 정보 센터가 다 있어요. 안내 여행 안내 센터가 있어. 그럼 거기 가면 여기 뭐야 북기 뭐 예약도 할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 패키지 예약도 할수 있고 뭐 하루 뭐몇 시간짜리 뭐 도시 투어도 할수 있고 정보도 주고 뭐 숙소 제공 숙소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지도를 얻는 거야.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매일매일 우리는 플랜드 계획을 세웠어. 우리의 루트 그리고 사이트시잉 스탑스 온 도즈 맵스. 자, 사이트시잉이 관광이거든요. 관광의 스탑은 이제는 멈추는 곳, 그러니까 이제는 방문지 이러면 되지 않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뭐를? 우리의 루트 경로도 하고 관광지하고 이두 가지를 계획을 세운 거죠. 어디에서? 그 지도들. 도즈는 대세 복수예요. 아까 디즈처럼 그래서 맵스가 온 거야. 별것도 아니지만 that 맵스에도 애들은 몰라. 자, when I returned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부사절이죠. when이 뭐뭐 할 때.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깨달았어. 자, 이제 대시 생략이 됐겠죠, 이게? 무슨 대? 무슨 대? 동사잖아요. 관계대명사라고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자, 목적절이죠. 명사절 중에. 자, 나는 깨달았다. I부터 여기까지겠지? I had accumulated lots of these maps. 자, had PP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뭐야? 과거 완료죠? 근데, 여기 깨달은 게 시제가 뭐예요? 여기 깨달았다. 여기 시제가 뭐야? 과거잖아. 근데 여기 had PP는 뭐야? 그러면은 대과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도를 accumulate가 축적하다거든요. 지도를 축적한 게 깨달은 거보다 먼저인 거야. 왜 대과거인 거죠? 많은 이러한 this의 복수형 지도들을 축적했다는 걸 깨달은 거.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짐을 팍 풀니까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와, 이게 의도한 게 아니야. 의도가 아니었어. 의도가 아니었던 거야, 처음에. 그리고 갑자기 나는 또 생각했어. 뭐라고? 아, 여기 I부터 끝까지. 여기도 여전히 대시 생략이 된 거죠. 똑같이 동사니까 얘도 목적절이 생략이 된 겁니다. I could make a souvenir. 내가 기념품을 만들 수 있겠다. out of가 뭐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뭐뭐으로. 그것들. 이 그것들이 뭔데? 지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들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야. 즉흥적으로. 자, I began. 난 시작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나는 시작했다. 자름으로써. calling out some
랜드마크스. 랜드마크 알죠? 그 지역에 딱 관광 명소. From the map 어떤지도 that 이하가 설명하는 지도. 그럼 얘는 아까 같은 목적절 명사절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죠. Showed 보여주었다. 최고의 지점. 우리 여행의 최고의 지점을 보여주는 지도로부터 명소를 오려내는 거야. 뭐 에펠탑, 파리에 뭐 이런 거. 여기 나오네. 서치해주는 뭐뭐 같은. 아니면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미안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은 알죠. 로마에.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두 개, 세 개를 들었네요. Then 그리고 나서 I got an ordinary plate. 나는 평범한, ordinary는 평범한이에요. 뭐 normal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plate, 접시를 가져왔어. 그리고는 붙였어. V2. 자, 그럼 가시 V1. 그 지도 피스, 조각을, 그것 위에. 그럼 이 그것이 뭐야? 접시지. 자, 유징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유징은 뭐뭐을 이용하여, 뭐뭐을 이용하여. 자, 분사구문이에요. 특별한 풀을 이용하여. 마침내, 그러니까 그 접시에 붙이니까 그냥 풀은 안 되겠나? 자, 마침내 나는 put a layer of sealant. 아, sealant over the whole plate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r wear out over time. 알겠다. I put a layer가 이제는 겹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이나 겹 이런 건데 오브가 뭐뭐에 여러분 seal 아니죠? seal. seal이 밀봉하다 그러거든요. sealant는 밀봉제야. 오버는 뭐뭐 위에 그 전체 접시에 일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들을 막 뚝뚝뚝뚝 붙었잖아요. 붙였잖아. 그러면은 그게 종이잖아요. 종이에는 색깔이 반하고 너덜너덜해 가지고 물 묻으면 저기 하고 그러니까 약간 코팅제? 밀봉제가 다른 말로 코팅제 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는 그 코팅제를 쭉 한번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 페인트 같은 걸 한번 바르는 거죠. 페인트는 아닌데 약간 투명으로 그 코팅제를 쭉 발라. 그 접시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전체 다 발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소대 뜻이 뭐예요? 소대. 뭐뭐 하기 위해서. 같은 말 뭐 있다 그랬어요? In order that. In order to, so, as to랑 같은데 걔네들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 이거는 문장이 오는 거예요. 대시니까 the paper, 그 종이가 wouldn't fade. 아, 이 wouldn't 맞는데 V가 맞는데 동사 원형 or wear out이 2번. 자, fade가 여러분 그 농구할 때 슛 던지면서 뒤로 뛰면서 하는 슛 있죠. 그거를 fade away 슛이라고 하는데 fade가 서서히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서서히 물러가다. 그러니까 그리고 wear out은 이렇게 닳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지다. 아이고 쓸 수가 없는데 이걸 지울까? 서서히 사라지다. 1번이에요. 이거는 발에다.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는 것을 막기 wouldn't,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코팅제를 바른 거야. 결과물은 wonderful decoration, 그 멋진 장식품이 된 거야. 관계대명사네. 내가 볼 수 있다 매일매일. 관대는 항상 뒤에 불완전인 거 알죠? 별것도 아니게 그냥 관대니까 허락치가 됐고 꾸며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아웃풋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볼 수 있다. 뭐가 없어. 뭐를 뭐뭐를 목적어가 없어. 이 에브리데이는 부사고 알죠? 참고로 에브리데이도 그거 알죠? 에브리데이 이렇게 붙여 쓰잖아요. 그럼 얘 형용사야. 근데 에브리데이 이렇게 띄었으면 얘는 부사인 거야. 웃기죠? 말할 땐 똑같고. It is also tragic remember of every place I visited. 자, 그것은 그것이 뭐야? 그거 이게 접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장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제 추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Tragic. Tragic이 뭐예요? 훌륭한. 리마인더, 상기자, 상기물. 그러니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매체. 오브는 뭐뭐의 모든 장소, 에브리 다음에 단수. 근데 어떤 장소? 내가 방문한 장소죠. 자, 요 사이에 관대 생략이 됐죠. 알겠죠? 내가 방문한 모든 장소에 어떤 상기물이 또한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진열장에 축축축축 해놓으면 그걸 지나가면 쑥쑥 볼 때마다 아, 맞아. 여기서 생각이 톡톡톡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